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이라기엔 좀 됐나요? 아리따움에서 새로 나온 모노아이즈 선셋 컬렉션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노을이 지는 듯한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이 메이크업이 제 인스타그램에서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모노아이즈 컬러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또 퀄리티도 너무너무 좋게 잘 나와서 꼭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 메이크업도 같이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지금 기초 스킨케어하고 선크림까지 마친 상태에서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피부톤을 살짝 밝혀주면서 피부결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얘는 에뛰드하우스의 페이스 블러. 얘는 사용 전에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물이랑 톤업 효과가 있는 부분이랑 분리가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한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얼굴 전체에 얇게 깔아줄 건데 브러쉬를 사용해도 되고 퍼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슥슥 펴바를게요. 이 제품은 약간 젤 타입 수분크림이나 좀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선크림 위에 사용을 했을 때는 좀 때처럼 밀려나오는 걸 살짝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흡수가 금방금방 되는 가벼운 수분크림이나 에센스 같은 묽은 제형의 선크림 사용하고 사용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쿠션 사용할 건데 이거 밀리마주의 파워핏 스키니 커버 쿠션. 저는 21호 바이탈 베이지 컬러 사용해요. 얘는 퍼프가 이런 물방울 모양이고 약간 도톰한 편이에요. 좀 말랑말랑한 느낌? 적당한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고 너무 노랗거나 너무 핑크하거나 하지 않아서 되게 무난한 컬러예요. 얘는 진짜 얇게 발리고 밀착력도 진짜 좋고 지속력도 진짜 높아요. 이거 제가 한여름에 잘 사용했던 제품인데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피부에 진짜 쫙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속력이 최고예요. 얇게 발리는 만큼 한 번에 왕창 커버가 되지는 않는데 조금 조금씩 올려가면서 바르면 커버력도 높아져요. 그러면서 너무 두꺼워지지는 않아서 이거 여름에 되게 잘 썼어요. 이렇게 지금 한 겹 깔아줬는데 여기 약간 뾰루지 자국들이 많이 보여서 그 부분만 한 번 더 커버를 해주려고 해요. 찍어놓고 그냥 이렇게 대충 두드려서 펴줍니다. 이렇게 커버를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다크서클이 지금 굉장히 심해서 다크서클을 조금 가려줄게요. 어퓨의 모이스트 크리미 컨실러. 얘는 2호 바닐라 컬러예요. 얘를 그냥 여기에다가 살짝 해가지고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한지 진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잔 날에도 이렇게 눈밑이 시커멓더라고요. 얘는 그냥 퍼프로 뚫려서 대충 펴줍니다. 눈 밑에 주름에 많이 끼이지 않도록 최대한 얇게 짜잘한 접티들 위에 올려놨던 거 이거를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파우더 처리할 건데 오늘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팩트 이거 사용할게요. 이렇게 브러쉬에 충분히 많이 묻힌 다음에 살짝 털어내요. 그리고 나서 눈썹부터 시작을 해서 파우더 처리를 하면 적당히 딱 가볍게 얼굴 전체에 골고루 파우더 할 수 있어요. 브러쉬로 살살살만 해줘도 유분기는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엄청 지성 피부라면 퍼프를 이용해가지고 유분이 진짜 많은 부분은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좋고, 퍼프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얼굴 전체에 엄청 얇게 한 겹 깔아줬고요. 파우더 퍼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여기에 이렇게 골고루 잘 비벼서 묻혀요. 그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뭉쳐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파우더 퍼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반 접어서 이렇게 골고루 비벼줘요. 골고루 묻어나도록. 저는 파우더 퍼프 이렇게 큰 거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묻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비벼서 골고루 묻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로 이제 눈두덩을 한번 눌러주는데 팡팡 치거나 이렇게 슥슥 밀지 말고 꾹꾹 눌러줘요. 파우더가 피부에 쫙 달라붙을 수 있게. 이렇게 팡팡 쳤을 때 베이스가 좀 벗겨질 수도 있거든요. 슥슥 미는 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이렇게 딸려서 밀려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서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언더에도, 근데 눈이 많이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에도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을 파우더를 묻혀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서 골고루 넣어줘요. 언더에도 콕콕콕콕 해서 파우더 처리를 하면 확실히 덜 번질 거예요. 저는 코 옆에 코병 여기도 파우더 처리를 해서 눌러주고 여기 팔자주름 있는 부분도 살짝 남은 걸로만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두덩을 이렇게 싹 만졌을 때 걸리는 게 하나도 없게
샥 미끄러져야 돼요. 그래야지 블렌딩을 하기가 훨씬 쉬워요. 얼룩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눈썹 그릴 건데 눈썹은 베럴 아이브로우, 얘는 딥브라운 컬러.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파우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파우더가 뭉쳐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샥샥 풀어주고 나서 눈썹을 그려야 뭉치지 않고 좀 더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죠. 눈썹은 이 밑에부터 꼬리까지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앞부분을 언더 쪽으로만, 그러니까 밑그림만 대충 그려놓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 마찬가지로 이 밑에부터 꼬리만 빼주는데 이때 이렇게 가운데에서 확인을 하면서 얘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균형을 맞게 그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서 저는 그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짝짝이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쪽은 되게 위로 올라가 있고 이쪽은 눈썹의 시작이 애초에 되게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요. 저는 평소에 그리는 것처럼 눈썹 되게 길게 그리고 오늘은 좀 가늘게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눈썹 산은 아주 약간만 살리면서 이렇게 그리면은 또 짝짝이가 됐어요. 이 윗부분은 뾰족하게 나온 이 부분을 면봉으로 살짝 닦아내주고 이 꼬리가 여기 너무 뭉툭해요. 그래서 꼬리를 조금 더 날렵하게 만들어주면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크류 브러쉬로 이 앞머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이건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풀면서 앞으로 싹싹싹싹 밀고 나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눈썹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윗부분도 너무 이 위에가 진하면은 또 좀 오버한 것 같으니까 오버한 게 맞긴 한데 반대쪽도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얘 눈썹 산이 앞쪽에 있는데 얘 눈썹 산이 너무 뒤로 갔어.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산을 다시 만들어주고 여기서 다시 그리면은 또 똑같아질 텐데? 난 나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지. 아니에요. 아까보다 낫지 않나요? 눈썹밖에 안 보이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눈썹까지 완성. 방금 막 문신, 눈썹 문신 하고 나온 사람 같지 않아요? 오늘도 눈썹 그렸으니까 쉐딩 할 거예요.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여기에 밝은 두 컬러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바로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잘 털어냅니다. 바로 올리면 너무 진해요. 너무 진하고 너무 뭉쳐요. 그래서 이제 콧대를 이 눈썹 앞머리에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요. 반대쪽도 눈썹 앞머리에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옵니다. 굉장히 쉐딩을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 컬러를 모두 섞어서 이 안쪽으로 한 번 더 그림자를 엄청 진하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코 끝에도 일자로 쭉 뻗어와서 반대쪽도 일자로 쭉 뻗어와서 이 끝부분을 동그랗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코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좀 코가 좁고 높아 보여요, 더. 그리고 이제 남은 걸로 눈두덩을 한번 대충 쓸어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남은 게 얼마 없을 때 여기 입술 아래 턱이 좀 더 이렇게 나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입술이 좀 더 도톰하고 턱이 좀 더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 얼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큰 브러쉬로는 이 세 컬러 모두 믹스를 해서 마찬가지로 털어주고 얼굴 외곽 부분에 음영 넣어줍니다. 네, 턱 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이 위로 튕기듯이 올려서 쉐딩해주고 헤어라인도 머리 왜 이렇게 부시시하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오고 날씨가 되게 눅눅해졌는데 지금 갑자기 되게 쨍쨍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부시시한가? 아침에 비가 와서? 저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얼굴 윤곽도 만들어주고 이제 눈화장에 들어가야겠죠. 이거 아리따움에서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모노와이즈 선셋 컬렉션인데 저 이렇게 세 컬러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오렌지 톤에 노을이 지고 있는 저녁 하늘을 표현한 그런 컬러들이래요. 딱 그런 느낌의 따뜻한 오렌지, 빨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로 약간 노을 지는 느낌으로 눈화장을 해볼게요. 맨 처음 사용할 컬러는 이 아리따운 모노와이즈 코랄 스칼렛 컬러인데 얘는 이런 느낌의 따뜻한 오렌지 코랄 컬러예요, 이 컬러. 그래서 얘를 이런 브러쉬에다가 앞뒤로 먹인 다음에 휴지거든요? 표지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양 조절도 해주고 이 컬러가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쌍꺼풀 안쪽, 그러니까 속눈썹 가장 가까이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다른 모노아이즈 제품들처럼 발색이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양 조절을 진짜 잘해야 돼요. 얘가 컬러가 베이직한 컬러도 아니고 약간 독특한 그런 컬러라서 한 번에 확 올렸다가는 약간 너무 눈이 빨개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열심히 펴발라야 되고
양 조절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언더에는 남은 걸로만 바를 거예요. 이렇게 남은 걸로만 해도 충분히 색감이 들어가서 언더에 바른다고 얘를 브러쉬에 다시 묻히면은 너무 강해질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속눈썹 라인에서 시작해서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블렌딩을 해주고, 이게 뭔가 섀도우를 바르다 보면 약간 색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묻혀서 바르는데 중간부터 찍으면 안 되고 똑같이 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위로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중간에부터 시작을 이렇게 찍게 되면 여기가 띡 뭉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속눈썹 라인부터 처음에 발랐던 것처럼 타고 올라가면 별 다른 스킬 없이도 그라데이션이 아주 예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언더는 남은 걸로만 이렇게 베이스 컬러 깔아줬고, 오늘 음영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글리터를 바를 거예요. 오늘 음영 컬러는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어떤 브리즈 컬러고요. 얘는 이렇게 좀 붉은 빛이 감도는 금펄이 콕콕콕콕콕 박혀있는 브라운 컬러예요. 약간 아몬드 껍질 그 컬러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마찬가지로 휴지에서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속눈썹 라인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 속눈썹 라인에다가 색을 가장 진하게 넣어주고 위로 살짝살짝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넘지 않도록 할게요. 오늘은 속눈썹 라인이 가장 진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연해지면 마찬가지로 베이스 깔아놨던 컬러랑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눈꼬리에 조금 더 진하게 포인트를 줘서 눈을 좀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줄 거고, 남은 양으로는 언더 삼각존에 음영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 경계가 너무 적다 그러면 그냥 이런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사용을 해서 그 경계 부분을 슥슥 왔다 갔다 해줘요. 그러면 또 경계가 자연스럽게 풀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속눈썹 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저는 눈꼬리 쪽에 조금 더 길게, 남은 걸로는 삼각존 너무 가운데로 넘어오지 않도록 딱 삼각존 부분에만 음영을 콕콕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또 한번 풀어서 그라데이션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솔직히 딱 요만큼만 해도 데일리로 나가기에는 진짜 충분하죠. 글리터를 저는 바를 건데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얘는 비포 선셋 컬러. 얘가 이번 선셋 컬렉션의 메인 컬러 중에 하나라고 해요. 얘는 글리터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컬러인데 엄청난 오렌지가 아니고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약간 구릿빛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가면 되게 밝은 오렌지빛으로도 보이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얘는 손가락으로 바를 건데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얘 묻혀서 눈두덩 중앙에 콕 찍어요. 그리고 나서 양 옆으로 살살 펴줍니다. 이 위 눈두덩을 전체적으로 덮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눈두덩 가운데에 콕 찍은 다음에 톡톡톡톡 하면서 양 옆으로 퍼트려줍니다. 약간 오렌지색 호일 같아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렌지색 호일 같은 느낌이에요. 언더에도 이거를 바를 건데 언더에는 저는 요 면봉을 이용해서 바를게요. 애교살, 언더 애교살 쪽에 그냥 쭉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끝내기에는 좀 아쉬워서 약간 과한 것 같지만 스틸라의 로즈골드 레트로 가지고 왔어요. 얘를 언더에만 살짝 얹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납작한 사각형 모양의 브러쉬 이용해서 이 끝부분에만 엄청 살짝 묻혀준 다음에 언더 중앙에 콕 찍어서 양 옆으로 살짝살짝 퍼트려줄게요. 반대쪽도 언더 중앙에 콕 찍어서 살짝살짝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조금 더 포인트가 되게 한번 해봤어요. 그냥 뭔가 아쉬워서. 아이라이너는 이글리프의 익스트림 브라운. 이렇게 가느다란 애로 눈꼬리만 빼줄게요. 눈꼬리랑 눈 앞머리 살짝만. 맨날 하는 것처럼 눈 앞머리를 전 여기가 이렇게 뜨면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진하게 채워줘요. 그리고 이게 말려 들어가는 것도 이쪽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른쪽보다. 그리고 꼬리를 빼는데 확실히 이런 가느다란 아이라이너가 꼬리 빼기엔 최고예요. 꼬리를 이렇게 완전 길게, 반대쪽도 눈 앞머리 채워주고 꼬리를 이렇게 꼬리까지 그려준 다음에 여기 앞머리 살짝만 트임 효과 줄게요. 너무 진하게 말고 진짜 살짝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뷰러 맨날 하는 것처럼 그냥
빠딱 올려줄게요. 마스카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베네피트 배드겔뱅 마스카라. 얘는 완전 볼륨을 짱짱하게 살려주는 마스카라고 번짐이 있어요. 눈 진짜 잘 번진다 그러면은 이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게 좋아서 쓰는 건데. 근데 내가 눈이 만약에 되게 안 번지는 편이고 볼륨 짱짱한 거 너무 좋다 그러면은 한번 써볼만 해요. 미니 사이즈도 있으니까. 얘는 속눈썹 한 가닥 한 가닥의 두께를 이렇게 확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메이크업 보면 속눈썹이 이렇게 엄청 진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그리고 아이크라운의 아쿠아 키퍼 이 위에 살짝 코팅을 해주면 좀 또 덜 번져요. 근데 이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울 때 너무 힘들어요. 마스카라를 두 겹으로 발랐기 때문에 지울 때 진짜 꼼꼼하게 신경 써서 지워줘야 됩니다. 블러셔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베네피트의 캘리포니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이런 브러쉬로 살짝만 올릴 거예요. 전 베네피트 블러셔 다 진짜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허바나가 단종이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슬퍼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단종되는 것 같아요. 약간 기분 탓인가? 나만 좋아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제품들인가?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 하이라이터 오늘 좀 은은한 광이 나는 걸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단종됐어요. 에뛰드하우스의 얼굴선 브라이트너. 이거는 단종된 지 꽤 됐어요. 이게 맥의 오로라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맥 오로라보다 조금 더 도자기 광이에요. 조금 더 은은한 핑크 느낌이 나는 도자기광. 눈썹뼈 밑에도 살짝살짝 해주고 코끝이랑 콧대 가운데 그리고 진짜 거의 안 남았다 싶을 때 팔자주로 한번 슥 지나가면 여기 약간 살이 차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입술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입술 두 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거 세렌코의 로맨틱 벨벳 틴트 비포 로즈라는 컬러예요. 얘는 베이지 핑크색이라 저는 이거 단독으로는 진짜 도저히 못 바르겠고 이렇게 베이스로 깔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제가 너무 쨍한 색깔들을 많이 발라서 그런 건지 이런 컬러 단독으로 바르면은 되게 모자라 보여요. 뭔가 더 발라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입술 경계를 손으로 대충 슥슥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 봄볕 아래 대추 말린 대추색이에요. 근데 말린 대추에서 조금 더 뽀얀 느낌? 말린 대추에서 오렌지가 좀 죽은 느낌? 아마 이게 화장품 회사들이 말린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항상 좀 흰빛을 좀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얘도 약간 그래서 그런가? 말린 오렌지, 말린 대추라기에는 그 다홍빛이 좀 부족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술까지 발라서 화장 마무리했고 저는 이제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왔어요. 머리는 오늘 아까 엄청 이렇게 바깥으로 모너처럼 뻗쳐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안으로 살짝 집어넣기만 했어요. 아까 화장할 때까지만 해도 밖에 날씨가 되게 쨍쨍하고 화창했는데 지금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서 나가야 하는데 약간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